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유행편. 개풀류 유행편 마지막 완강이 눈앞에 보이네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오답노트 준비하시고 연습장에 푸시고 함께 풉니다. 1번. 자, 이거는 어차피 2차조, 그죠? 2차고 여기가 알파에 해당되고 근위대조, 그죠? 그 사이잖아요, 그죠? 근. 자, 이런 경우는 6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 절대값, 그냥 개수, 절대값 붙이고 양수를 만들고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세제곱을 해서 s로 구합니다. 자, 는 6분의 마이너스 1이죠. 베타 2죠. 마이너스 2에 3제곱 되죠. 는 6분의 1에 4니까 64죠. 2, 3은 6. 32, 3분의 32가 됩니다. 2번, 0하고 3.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자, S는 6분의, 이건 이제 개수가 1이니까 1. 그걸 두건 되죠. 그러면 3 빼기 0의 3제곱. 6분의 27은 326, 3927. 2분의 9가 됩니다. 3번. 그쯤 아까 0하고 4, 됐죠.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에서는 y가 이쪽이죠. 되고, 그 다음에 0, 2는 여기는 이제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x를 적분하면 되지만은 0에서 2까지를 할 때는 마이너스를 해주고 4x를 해야 되죠. 자, 는 3분의 x 3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 0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x 3제곱 플러스 2x 제곱 0, 2가 됩니다. 0 대박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8이 됩니다. 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2 플러스 8 플러스 10. 3분의 30이니까 3분의 23이 되죠. 다 그죠? 3분의 23. 4번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1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 가 되죠.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마이너스 x 제곱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마이너스 2, 1 dx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그 마이너스 2, 1 했을 때이 마이너스를 묶으면 지금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dx가 되죠. 그리고 1, 1, 2, 1 하면은 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dx. 자, 이것의 근이 되죠, 지금 이거.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6분의 최고차 뭐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에서 빼기 마이너스 2를 한 다음에 세제곱을 하면 되겠죠. 는 6분의 1, 3이죠. 그럼 3의 세제곱 27, 그럼 3, 2, 6, 3, 9, 27, 2분의 9가 됩니다. 5번 둘러싼 도형의 넓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구할 거잖아요. 0에서 2까지 dx를 구하는데 이거는 0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가 되고 0에서 2까지 x 마이너스 2 dx 또 여기 알파에 해당되고 베타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그죠? 되죠? 근이죠? 그러면 6분의 1 2 마이너스 0의 3제곱은 6분의 8은 3분의 4가 됩니다.
6번, PS가 속도가 나와 있죠. T는 ES의 P의 위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X는 X0, 즉 원점 출발하고 그 다음에 0에서 2 간격 마이너스 2T 플러스 4 DT를 하면 되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0, 2 마이너스 4 플러스 8은 4가 됩니다. 1에서 2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2t 플러스 4 dt를 해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1, 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요거 4가 되고 요거는 3, 마이너스 3이 되고 1이 되죠. t는 2에서 t는 3까지 움직인 거리, 거리는 자 이렇게 되죠. 2에서 3까지 절대값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2t 플러스 4 dt가 됩니다. 는자 이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 아, 즉 플러스 2에서 3까지를 하게 되면은 2에서 저 3까지네. 그대로 2에서 3까지를 하게 되면은 자 일단 요거를 없애도 되잖아요 이거 지금 절대값이니까 생각해보니까 뭐 헷갈리잖아. 자 이렇게 됐어요. 2에서 3까지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가 되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그냥 2 t-dt를 해도 되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2에서 3까지 가려면 2.5 그러면 음수가 되죠. 2.5를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5 빼기 더하기 4가 되니까 음수 되니까 마이너스 붙이갖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게 더 낫겠죠, 그죠? 절대값이니까 2로 마이너스 2로 묶은 다음에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되잖아. 그리고 또 판단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양수잖아. 그대로 이거를 적는 게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2t-4가 되겠죠. 는 똑같이 이제 t제곱 마이너스 4t 되고 2, 3이 되고 3을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1이 됩니다. 1번 곡선 이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분의 9래요. 자, y는 마이너스 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a가 되죠. 0하고 a인데 a가 양수죠. 그럼 0하고 a 이럴 수도 될 거고 이럴 수도 될 거잖아요. 두 건이 되죠. 그러므로 s는 6분의 그냥 이제 절대값 붙이게 되고 그죠? 개수에 절단 다음에 a 마이너스 0에 세제곱이죠. 는 6분의 1a 세제곱 되고 이것이 2분의 9라고. 3이 되고 a 3제곱은 27이 되죠. a는 3이 되죠. 5번이 됩니다.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하고 y는 1. s 둘 사이의 도형의 넓이를 y는 1, s1, s2라 할때 s1 나누기 s2네. 자, s2를 구할 수 있잖아. 우리. s2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3제곱 dx를 해주면 되죠. 4분의 x 4제곱 0에서 1 하게 되면 4분의 1이 되죠. 의미가 4분의 1이면은 S1은 전체 넓이 1 곱하기 1이란 1이니까 1 빼기 4분의 1을 하게 되면 4분의 3이 되고 S1은 4분의 3이고 S2는 4분의 1이 되죠. 3이 됩니다. 3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그럼 F 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뭐 이런 꼴로 되겠죠.
F3은 0이다. 이때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죠. F3은 0이면 일단 여기서 F3 구합시다. F3을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 뭐 이리 되었고, 3a 플러스 b는 9라는 걸 하나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또뭐 같은 게 눈에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와서 인테그랄 0, 2020 fx dx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 2020 fx dx는 0이 되죠. 자, 이걸 더하기로 해주고 0 2020 더하기 하게 되면은 2020 3 위치 바꿔줘갖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 결국 이거는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fx dx는 0이 되잖아요. 0에서 3까지 지금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하게 되면 0이 된다. 이 소리고, 마이너스 3분의 x 3제곱 플러스 2분의 ax제곱 플러스 bx 0, 3은 0이 되고,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9a 플러스 3b는 0이 됩니다. 자, 2를 양변에 다 곱하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9a 플러스 6b는 0가 되고, 3을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3a 플러스 2b는 0. 여기에 적읍시다. 3a 플러스 2b는 3a 플러스 2b는 6. 6 됩니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b는 3.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대입하면은 3a는 12, a는 4가 되죠. 상당히 2차 함수는, 그럼 fx는 마이너스 x제곱 ax였죠? 플러스 4x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지금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볼 것도 없죠? 이거 근이 되겠죠, 그죠?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1, 3. 6분의 1 바로 이제 할수 있겠죠? 에3 빼기 1에 3제곱. 6분의 1에 8 되죠? 그럼 3분의 4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건 뭐, 별표 두 개도 하셔야 됐다죠? 4번. y는 xx-u와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x가 2 이상일 때는 x-2,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x가 2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됩니다. 지금 x-2, 요거는 마이너스 x-2이 되고, 0하고 2 되고, 2를 대입하면은 저기는 1이 되니까, 그리고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2 이상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0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1일 때 1이잖아요. 근데 x가 2보다 작을 때 전위치 될 거라. 그리고 지금 뭐랬죠? y는 x랬죠? y는 x니까 1,1 짜리되었고 짜리 될 겁니다.
둘러싸인이니까 인을 비하고 자, 인을비를 구하는 겁니다. 처음, 이제 요거 먼저 구해봅시다, 요거. 자, 요거를 구하려면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그 다음, 저기에 해당되는 게, 요거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요거, 2x에서 빼기 x를 해주는 거죠. dx는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dx. 자, 이거는 마이너스 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1, 0하고 1 사이 근이죠. 근대니까 이 넓이는 그냥 6분의 1하고 1 빼기 0에 세제곱을 하면 되고 6분의 1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거. 요거는 자, 저는 좀 섞여있네. 왜냐면 여기, 그죠? 잘라야겠다, 이만큼. 잘라야 되죠? 그래 놓고 이 넓이를 또 구해야 되네. 자, 이 넓이는 1에서 2까지죠. 자, 1에서 2까지는 x에서, 요거로 빼야 되죠.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이런 구조가 됩니다. dx가 되고 1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죠. 그죠? dx가 됩니다. 자, 이거는 요거의 근이 안 됩니다. 이거는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0하고 1이니까 이거 안 맞죠. 그죠?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3분의 x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1, 2를 하게 되면 3분의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7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는 6분의 14 마이너스 9는 6분의 이거는 5가 되죠. 자, 요거 이제 만나는 점이 찾아야 되네. y는 x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죠. 요거 여기에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만나는 거 x제곱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죠. 자, 이왕하면은, 마이너스 3x는 0, x, x, 마이너스 3은 0. 그럼 여기가 3이 됩니다. 3이 되고 2에서 3까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2에서 3까지는 요 녹색에서, 그죠? 아, 여기서 x에서 빼기, x 제곱 요거를 x 제곱 마이너스 2x 요걸 빼줘야 되는 x 제곱 그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돼줘야죠. dx는 2에서 3까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dx는 마이너스 3분의 x 3제곱 플러스 2분의 3 x 제곱 2하고 3은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27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 플러스 2분의 27 플러스 3분의 8이 되고 마이너스 15 더하기 6분의 37이 21 81 더하기 16은 마이너스 15 더하기 6분의 7, 97은 이거 6분의 마이너스 90 플러스 97은 6분의 7이 됩니다. 넓이를 구하시오. 자,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 더하기 6분의 7이 되죠. 6분의 13이 됩니다. 자, 요것도 별표 두 개를 하십시오. 5번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어. 자, S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 되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대칭 이동이. 자, 그러면은 x축에 대칭 이동할 때는 y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y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대칭 이동한 후, 그럼 이거는 이제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그러면은 이게 되죠. y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되네. 곡선을 gx라 하자. 자, 그럼 y는 요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5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죠. 자, 이것이 뭐라고? gx가 되고 gx라 합시다. 됐죠? gx 됐죠?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랬죠? 자, 이거 fx. g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1,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을 대입했을 때는 4를 지나고. 자,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랑 x제곱이랑 만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2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x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가 되고, gx, 이게 gx 빼기 fx잖아요.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fx는 마이너스 x제곱을 뺀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dx가 되죠. 마이너스 2x제곱, 맞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4. 자, 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dx가 되죠. 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dx가 되죠. 지금 이 근이 되죠. 그죠? 그러면 2차고, 어떻게 됩니까? 는, 6분의, 자, 마이너스 2, 최고차, 절대값 붙이고, 가로 열고, 2, 빼기, 이렇게 하고, 3제곱으로 해주면 되죠. 6분의 2 되니까 3분의 1이 뭡니까 이거? 3이죠. 3의 3제곱. 27이죠. 그러면 9가 됩니다. 6번 3차함수로 했죠. 그래프 교점이 마이너스 1, 0 3군데 만나네. 3군데 만나고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에서 두 곡선 fx,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 자, 그럼 여기죠. 여기가 찔이 되니까 이게 fx죠. 그 다음 이게 gx죠. 저는 이래 되죠. fx gx dx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했더니 넓이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지금 fx gx가 이렇게 되면은 적분을 못하니까 뭔가를 두어야 되겠죠. 3차례에서 일단은 fx는 gx는 했을 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x는 마이너스 1, 0, 1이란 소리는 fx 마이너스 gx를 h, x라 두게 되면은 이거를 이거의 근이 1이 된다는 소리죠. 마이너스 1, 0, 1이란 소리가 h 마이너스 1은 0, 이런 뜻이고 h, 0은 0, h, 1은 0이란 소리죠. 곧
이거는 3차가 되고, 그죠? hx가. 3차 최고차항의 계수는 뭐니까 a라 두고, 0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x 플러스 1대 마이너스 1 가지고 x 마이너스 1 해야 여기까지죠. 물론 이때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요걸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hx를 하면 되겠죠, 이거. a,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dx는 1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따 요거는 정해놓는 거는 ax, x제곱 마이너스 1은 ax, 3제곱 마이너스 ax가 되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ax, 3제곱 마이너스 ax, dx는 1. 4분의 a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ax제곱하고 마이너스 1, 0. 0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4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는 1이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1 a가 되고 는 1 되고 a는 4가 됩니다. 이거 4가 되면은 hx는 4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죠. 자, 이게 바로 fx-gx잖아요. 근데 fe, g2 빼기, 자, 이거 하는 말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니까, 2를 대입하면 여기 fe-g2가 되잖아요. 그럼 4 곱하기 2, 그 다음 여기는 3, 1, 1 되죠. 8, 3, 24가 됩니다. 7번. 곡선 y는 x제곱과 1,2를 지나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네.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죠, 지금. x제곱. 1일 때 1. 1,2. 를 지나는 직선. 이제 기울기를 m이라 합시다. m이라 그러면은 y 마이너스 2는 m, x 마이너스 1 되고 y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넓이를 이거 구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S는, 여기, 인테그랄. 자, 이거 모르죠, 이거. 여기를 알파라고, 여기를 베타를 하게 되면, 요렇게 됩시다. 베타가 더 크다 두게 되면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m, x-m 플러스 2에서 빼기 x제곱이 되죠. dx가 됩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지금 뺀 상태에 이것의 두 건이 지금 알파 베타일 거잖아요. 어쨌든 맞죠? 요거는 순서대로 좀 하면 내림차 순으로 하면 x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되는데, 자, 이 넓이는 어떻게 보니까 두 건이 되니까 6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을 세제곱이 이게 넓이가 되고 최소인 것을 구하면 되는 넓이. 어쨌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구할 수밖에 없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분의 합하면은 m이 되고, 알파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m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해서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하면 되잖아요. 는 요 m 제곱 마이너스 4 m 마이너스 2는 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8이 됩니다. 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8이 되지만은
베타가 더 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0보다 크니까, 이 플러스 쪽만 되는 거죠. 적합한 거죠. 자, 이래 되면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이거에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4m 플러스 8의 세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란 말은 이 안쪽에 있는 요거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8의 최소, 이게 최소가 되면 다 이게 전체가 최소가 되잖아요. 최소가 됩니다. 이 최소가 되는 거는 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8은 m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죠. m은 2일 때 최소값 4를 가지네요. 기울기에 그때 기울기를 구했어요. m을 구했으니까 그죠? 2가 됩니다.